지난 10년 동안 우리는 정말 무능하고 부패한 세력한테 서울시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지난 4년 동안 우리 모두는 무능하고 부패하기 짝이 없는 세력에게 우리 대한민국을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딴 거 생각하지 마시고 내일 투표할 때 딱 한 사람만 생각해 주십시오. 박원순 전 시장이 서울시청 시장실에서 자기 동료 젊은 여성 공무원에게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여성도 여러분의 동료 서울시민입니다. 지금 그분은 제가 이 말씀을 꺼내기도 미안할 정도로 자기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죄인이 된 심정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우리 동료 시민 박원순 시장한테 성범죄 피해를 당한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 투표해 주십시오. 입만 열면 혼자 세상에서 제일 착한 척하고 깨끗한 척하는 사람이 이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한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청와대 586 운동권들 그리고 민주당 국회의원들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무능하고 부패하고 위선적인 사기꾼들에게 내일 철퇴를 가해주십시오. 이 무능한 세력 여러분들, 경제를 완전히 망쳐놨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말도 안 되는 정책하면서 여러분의 일자리 다 뺏어갔습니다. 이곳 신촌의 젊은 분들, 우리 청년들, 여러분의 일자리 이 정권이 실패해가지고 완전히 뺏어가서 여러분 호주머니에서 세금 걷어가지고 여러분을 세금 단기 알바로만 쓰고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정책, 우리 중산층 서민들에게 모두에게 피눈물을 흘리고 흘리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신은 어떻습니까? 앞에서 많은 분들 말씀하셨는데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영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마스크 벗고 살기 시작한답니다. 우리는 이런 마스크 언제 벗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정권 민주당이 하는 거는 전부 가짜입니다. 가짜 경제, 가짜 복지, 평화까지도 가짜 평화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제는 이 정권의 실체를 똑똑히 아십시오. 내일 우리 이 정권 끝장내고 10년 만에 서울시를 되찾아 서울시민들한테 돌려주시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이 자리에 왔다 갔다 하신 우리 청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들 야당 그동안 한 번도 우리 젊은이들의 지지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들도 놀랄 정도로 우리 청년들이 저희들을 지지해주고 계십니다. 저희들 솔직히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지지해주신 청년들의 지지, 저희들이 반드시 좋은 정치로 보답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내일은 우리 야당이
서울에서 부산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절대 승리에 취하지 않고 내일부터 새로운 변화, 새로운 혁신 저희들이 반드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에게 마음을 주지 못했던 20대, 30대 청년들, 젊은 여성들, 그리고 수도권, 저소득층 이런 분들 마음을 우리가 반드시 잡아내겠습니다. 여러분 믿어주십시오. 저희들 개혁과 혁신 꼭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4년 전에 이곳 신촌에서 한양대 앞에서 전국의 대학 앞에서 젊은이들 만나서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 지금 오세훈 후보 저쪽에 입장하고 계십니다. 오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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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한마디만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정치를 21년 하면서 제일 감동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저를 지지했던 청년들이 저를 보면서 이제 보수를 당당하게 지지할 수 있다고 말했을 때 제가 제일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촌의 젊은이 여러분, 저희들 이제 야당이 여러분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당당한 야당이 되도록 저희들 더 노력해서 이제 내일 이기고 내년 3월 9일 우리 모두 정권교체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유승민 의원님께 여러분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